자연사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울산의 지질 유산을 소개하는 연속 기획. 오늘은 1억 년 전 울산에 살았던 공룡들의 서식지인데요. 육식 공룡을 비롯해 초식 공룡, 하늘을 나는 익룡까지 다양한 종류의 공룡 흔적을 김예은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평평하게 펼쳐진 바위 곳곳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동그라미부터 끝이 뾰족한 것까지 모양도 크기도 가지각색인 이 화석은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울산에 살던 공룡의 발자국입니다. 제 손에 20배 정도 크기의 동그란 자국이 남아있는데요. 크기는 중간 정도로 목이 길고 발톱이 없는 게 특징인 초식 공룡의 발자국입니다. 무게가 뒤로 실리는 공룡의 특성상 이런 흔적 대부분은 뒷발자국. 그런데 이 바위에는 작은 크기의 앞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영화 다이너소어의 주인공인 초식 공룡 이구아노돈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네발 조각류 발자국이 현장에 보존된 곳입니다. 중생대 하늘의 지배자였던 익룡의 발자국도 새겨져 있습니다. 손가락 세 개를 쭉 펼친 듯한 모양인데 울산에서는 2018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공룡, 익룡. 세 발자국 화석들까지 백악기 동안에 서식했던 척추동물들이 남긴 흔적인 생은 화석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이런 화석들은 당시 환경이 비 오는 때와 건조한 때가 반복되는 열대 사바나 기후의 하천 평야 지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룡들이 살던 당시에 호수에 물결 모양이 연어로 남아있고 그것이 물이 빠지면서 척척 갈라진 건열들. 그런 이제 땅이기 때문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남아서. 1억 년 전 육식과 초식, 익룡이 활보했던 울산은 공룡들의 터전이었습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